미녀는 괴로워의 김용화 감독이 3년 만에 신작 국가대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9일 영화 국가대표의 제작보고회가 열렸는데요. 국가대표에서 스키점프 국가대표로 분한 배우 하정우, 김지석, 김동욱, 최재환, 이재응이 참석해 10개월 남짓한 촬영 기간 동안의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서포터스 여러분들이 예. 다닐 10년치 다닐 스키장은 이번에 한 번에 다 간 것 같고요. 예. 일단 우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꼭 촬영을 했었는데 반딧불을 봤어요. 살다가 처음 반딧불을 봤는데 일단 그런 게 보이더라고. 사람이 없었고 산 속에서 촬영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약 이제 무주와 평창을 오가면서 7개월 동안 합숙하다시피 촬영을 했었는데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00배 정도 힘들었고 추웠고. 충무로의 블루칩 하정우를 비롯해 출연 배우들은 모두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종목인 스키점프 국가대표로 변신했는데요. 마지막 오른쪽으로 한결같이 국가대표급 훈련을 해야 했던 네. 합숙 시간들을 잊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영 선수 좀 활짝 좀 웃어주세요. 한 3개월가량 합숙하면서 정말 사람도 없고 반딧불만 떠다니는 무주에서 가장 길고 그리고 힘들고 열정적으로 했던 작업이라는 기억이 남아요. 너무 다들 너무 감사하고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팔로 이제 기어서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체력 훈련 때문에 이제 산길을 올라가는데요. 뱀이 나오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특히 국가대표는 배우 김지석이 드라마 미우나 고우나 이후 1년 만에 돌아온 작품이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살도 굉장히 단시간 내에 빼느라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식탐이 강한 사람이라 그리고 미식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정말 한 끼 먹으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들도 잘 저 진짜 많이 살 빼느라고 정말 1년 동안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예 정말 서러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태극마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이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스키점프 국가대표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영화 국가대표는 7월 말 개봉할 예정입니다.